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외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개별주만 급등락하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전략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략 짜주실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도 쉬운 시장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또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미 증시 대비해선 선방했던 증시가 주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도 굉장히 많이 컸었고요. 특히 목요일 장 보게 되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갈수록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속 성상으로 우리나라 증시까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네.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중국 증시가 나름 선방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여타 다른 뭐 항셍 지수라든지 대만 지수, 일본 지수도 똑같이 좀 낙폭을 크게 겪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이고 네. 다음 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전략들 또 잘 네.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관련된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슈들 한번 살펴볼 건데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워낙 규모 자체가 670조 원 규모가 되다 보니까 670조. 지난주에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규모 자체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이 관련 주들을 좀 주가를 올려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지역 쪽에 있는 그 대도시를 좀 만드는 거고요. 굉장히 뭐 IT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좀 큰 폭의 힘을 실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도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주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겠죠?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분위기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주요하게 봤던 등락이 있었던 종목은 이제 SM 관련 주입니다. 엔터주 갑자기 대도시를 만드는 이 건설 프로젝트에 왜 SM이 주가가 그러게요. 급등했느냐 네. 얘기를 한다면 그 올해 6월 달에 그 사우디 문화장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만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같이 내빈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글로벌 K-팝 콘서트를 열겠다라는 발언이 좀 같이 다시금 좀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업계뿐만 아니라 네네. 문화가 그리고 IT까지 같이 엮어서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가담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엮일 거면 앞으로도 어떤 테마나 섹터, 어떤 종목이 네옴시티로 엮일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다음 주에 뭔가 새로운 종목들이 또 네옴시티로 엮일 것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역시 그래도 가장 주목할 섹터는 뭐 건설주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글로벌 인프라 포럼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거기 또 사우디 또 그 장관들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관계자분들과 같이 또 참석을 했던 거 보면 우선은 탑티어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설업이 맞는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여타 업종들도 충분히 엮여서 예측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또 새로운 또 탈출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대형 건설사 중에서 이제 엮일 수 있는 건설사 한번 찾아보시면 또 투자에 네. 좀 힌트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코로나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가 좀 폐지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왜 확정된 건가요? 확정됐고요. 네네.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확정될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정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이제 입국 전에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뭐 백신 뭐 이런 거 맞는 거 유무 관계없이 다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행주와 관련된 뭐 카지노주 뭐 일제히 좀 들썩거렸던 것 같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에 지금 그 PCR 입국 폐지 이때 이 이슈로 인해서 하루 예약 건수가 전주 대비 40% 급증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행이 좀 더 수월해진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 수준이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PCR 검사 폐지에 관련된 이제 여행주들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 여행주들 보면 놓고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많이 좀 여행지 신청한 데가 이제 동남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조 효과로 인해서 단일 국가로는 제일 큰 규모의 예약이 있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역시 그러면 여행주라든지 카지노주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됐다. 관련해서 이런 섹터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우선 한번 시세를 분출했다가 이게 확정이 되니까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모두 투어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15,000원 이하 때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조정을 이용하는 구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조정을 통해서 네.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이제 한국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미를 해서 뭔가 이걸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건데 네. 이런 말들이 이제 미국의 씨가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대표단을 구성해서 방미를 했고요.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뭐 화두가 된 기업은 당연히 현대차, 기아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질주하고 있는데 뭔가 브레이크를 딱 건 게 바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라 정부 차원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방미를 했었고요. 거기에 관계된 이제 카운터 파트너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 미팅을 했습니다. 유관부서들 다 미팅을 했고요. 네네.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이 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당국, 미국에 있는 담당자들도 충분히 지금 한국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대표단이 제시를 했던 게, 그 이제 조지아주의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유예를 시켜달라. 네.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유무역 확정이 되어 있는 FTA 관계국들도 열어달라. 그리고 북미산 제품으로 배터리 셀들도 열어달라.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우리 그 현대차 그 보조금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무드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에 따른 수혜는 자동차주가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억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네. 잘만 풀린다면 그 억눌린 풀렸던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해두는 모습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예, 맞습니다. 이 배터리셀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솔직히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중국을 배제시키는 법안이라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떼놓고 시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안, 방미 관련된 이슈로는 완성차 업체가 역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완성차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체크해보면 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에 복귀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복귀했습니다. 네,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면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되나요?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도 맞물려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네, 맞습니다. 우선 최정상 지배구조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너가고요. 네. 오너가 밑에 있는 게 이제 삼성물산. 그렇죠. 그리고 삼성물산 밑에 있는 게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 밑에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입니다. 네. 근데 이 보험업범상 자산 대비 계열사의 주식을 3%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네. 10%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줄이려면 꽤 힘들겠는데요? 네, 그 규모가 2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고요. 마땅한 대안책을 찾기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오너가라는 복귀는 이 오너 정책에 좋은 거는 이제 결단력, 빠른 추진력 이런 부분일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얘기를 지난주 정도에 아마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태양광 그 수주권으로 얘기 한번 했었고 네. 지배구조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네. 또 삼성물산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주들이 지금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 네, 이런 종목군들 좀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도 더 크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삼성전자라는 그룹 자체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심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형을 살았던 이슈 자체도 뭐 이제
불법 승계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주주들을 위한 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아마 연말 안에 조금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라고도 판단이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장중에 또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종택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받으실 수 있고요.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 뭐, 시장이 어떻든, 섹터가 어떻든, 어쨌든 뭐,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든, 나쁜 흐름을 보였든,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한 종목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블록딜 이슈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블록딜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정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량 대규모 물량을 이제 시장 정규 시장에서 풀어버리면 네. 굉장히 급락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한가 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좀 거래하고 그 특정 주체가 있어서 받아주는 물량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블록딜을 거래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쉽긴 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태양광주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원전주로도 네. 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이번 달에만 거의 18%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완전한 찬물을 끼어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증시는 역시 장기 투자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것 같기도 하면서 네네. 사실 좀 아쉬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블록딜을 한 시점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이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엄청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블록딜을 한 게 또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맞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주 이해관계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물건 팔 때 좀 많이 팔면 좀 깎아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딜도 이게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이번에 할인율을 보니까 5에서 7% 정도더라고요. 근데 지금 블록딜 결정이 날 때 그 할인율 정도가 원래 보통 빠지더라고요. 아, 딱 그거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도면 블록딜에 대한 악재는 대부분 반영한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네.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이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근데 네. 블록딜을 했다고 또 기업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물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료주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블록딜을 한 이유 자체도 보면요. 재무구조 개선, 이거 빚이 많으니까 빚이 많으면 은행에 내는 이자 비용도 많습니다. 그럼 네. 이 회사가 수익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동력원을 찾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이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는 기업 가치에 대한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님의 강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이제 펀더멘털, 재무구조, 부채 비율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부채 비율이 적거나 유보금이 많은 기업은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딜은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리스크를 좀 덜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또 펀더멘털 투자의 강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정치 전문가님이 이런 정보들 많이 귀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요거는 공모주인데 세비캠과 성일아이텍 공모가의 뭐 5배를 뚫었다. 폐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그만큼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신조에 네. 해당되는 2차 전지 쪽일 것 같고요. 네네.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이 폐배터리 쪽이 장난이 아닌 주가가 이제 크레이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쳤네요. 예, 네, 미쳤습니다. 거의 공모가 기준으로요. 세비캠은 5배 올랐고요. 요즘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일아이텍 같은 건 공모가 대비 2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주들은 보호예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 기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대규모로 이제 물량이 출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겨내서 가스 주가가 지금 올랐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성장이 뭐 성장 동력이 크다라는 건데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거의 몇천 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다 뭐 쓰레기로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또 환경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재활용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분야다. 결국은 뭐 성장성이 큰 분야니까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어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도 될까? 아니면은 뭐 상장돼 있는 다른 폐배터리 주를 보는 게 더 유리할까? 우선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하시는 걸 좀 가급적 지양하셔라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폐배터리 주 관련주들이 잘 올라간 이유는 이제 팀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2020년, 23년까지 지금 이 배터리 셀에 대한 수요 자체는 한 77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공급이 이제 7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수요가 거의 930기가와트가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이 갭 차이로 인한 기대감을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진 않지만 항상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을 구간을 하셔라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예상했던 대답이었고요. 보수적으로 이제 지키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다음으로 이제 임플란트 업체를 한번 볼 건데 오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 특히 오스테 임플란트 주가는 엄청 좋은데 네. 제가 전문가님이 오스테 임플란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하셨던 그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든 뭐 실적 면에서든 좋다라고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런앤런 처음 했을 때 당시 나왔던 네네. 그 테마도 이 임플란트를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임플란트 안 하셨다고 하셨죠? 아, 안 했습니다. 네, 임플란트 안 하셨지만 임플란트 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제 좀 네. 고령화 사회 시대에 맞춰서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드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러줬습니다. 네네. 우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지만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임플란트 가격 조사를 한다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었고요. 그 대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기관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진출에 진출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 같은 기업들은 사실 민간 쪽에 좀 특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가 캐파가 전체 매출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그렇게 큰 우려감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눌렀던 주가들이 다시 한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이 다 됐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오스테 임플란트는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주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한번 올라올 때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또 시총이 큰 종목이기도 한데 네네. 수요일날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 네. 차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네. 실적주가 지루하다는 건 편견이다. 한번 갈 때는 정말 강력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또 강력한 모멘텀이자 맞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한번 치고 나갈 때는 강하다라는 부분 맞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전문가님이 엄청나게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네. 인선 ENT 맞습니다. 이제 폐기물 관련된 거의 대장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산업 폐기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어떨 때 많이 나오나요? 우선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큰 사이클 탈 것 같고요. 건축 폐기물. 맞습니다.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 공장 네. 만들 때 나오는 폐기물, 네. 생활 폐기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건설 쪽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간다.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각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상존 업체들만 지금 이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나 뭐 코엔테, 와이엔테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 수혜를 누릴 것 같고요. 주가는 사실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좀 실적 성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들을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일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선 ENT는 이제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선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볼 건데요. 뉴프렉스입니다. 이번 주에 엄청난 또 급등을 보였는데
실적으로 시작해서 역시 실적으로 끝났는지 이 종목도 실적주겠죠? 맞습니다. 실적주고요. 사실 PCB 기판이 굉장히 작년 3분기부터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준 주가가 고공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올해 1분기까지. 근데 그 뒤로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오면서 주가를 굉장히 부침이 있었는데 뉴플렉스는 유독 이번 주에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메타라는 기업이 이제 VR, 이제 XR 이런 제품 출시한다라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좀 익스포저가 있었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유독 좀 돋보였던 기업이었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놓고 본다면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7, 80% 정도 해당하는 이익을 벌었기 때문에 네네. 하반기에 못해도 하반기에 낙제점을 거둬도 이미 이 회사는 올해 연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네. 역시 이제 실적으로 급등했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이죠. 실적주는 보유하기도 편한데 가지고 있다가 급등하게 됐을 때는 이유를 붙이기도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급등했다, 뭐 이유 없다, 뭐 모멘텀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는데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올라간 주가들은 생각보다 잘 꺾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실적이 받쳐줘야지 주가가 안 밀리고 계속 우상향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뭐 단기적인 뭔가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재료 테마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실적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번 다시 눌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뭐 일례로 무상증자 테마 이슈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근데 무증권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주가가 폭등을 했지만 제자리에 올라오는 모습은 무증이라는 건 이제 기업 내재 가치가 벗기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똑같이 검토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좀 험난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좀 나름 투자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매주 이제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오늘의 특징주도 실적에 또 포커스를 둬야 안전하고 또 강력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요 방송이 이제 주말에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를 준비하려면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OPEC 플러스 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요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해볼 건데 사우디에서는 이제 감산을 좀 원하기는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OPEC 국가에서는 감산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가 다시 꺾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화두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니까 맞습니다. 유가는 꺾이는 게 증시에는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유가가 영향을 받고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OPEC 플러스 회의 결과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유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가가 사실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네. 잡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 이제 130달러까지 찍고 많이 내려온 상태긴 한데 등락폭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결국 잡혀갈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뭐 감산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 둔화냐 뭐 여러한 요인들을 찾으면서 결국에는 유가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쪽 그리고 증시는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뭐 거기까지 연결고리를 한번 이어나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일정인데 8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현지 시간 6일로 네. 이제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 지표가 또 너무 좋으면 금리 빨리 올린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고. 안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좋으면 이거 경제지표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 이제 시장이 빠지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중용이라는 네. 단어가 생각나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센서스 아니면 컨센서스 약간 상회라든지 약간 하회. 그러니까 요 정도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아예 잘 나오거나 아예 못 나오는 게 이제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제조업 지표가 됐든 비제조업 지표가 됐든 서비스업 지표가 됐든 무역수지가 됐든 어떤 지표가 됐든지 간에 컨센서스 근처에서 나오는 게 뭐 가장 또 좋으니까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수지도 나오네요. 미국 상무부 7월 무역수지
수지 9월 7일 현지 시간이니까 네. 이것도 결국은 같은 개념이죠. 또 너무 잘 나왔을 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시장이 악재를 좀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번 꺾이는 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가 한번 나올 때 한번 더 꺾인다? 그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어쨌든 매파적인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시장의 초점이 그 파월의 입에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파월이 아무리 매파적인 언급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인다면 그때 가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클 때가 또 매수 기회였고 네, 항상 맞습니다. 환호할 때가 또 매도 타이밍이었으니까 네. 그럼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좀 탐욕을 부릴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그 신대가 방송 말미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사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할 때마다 시장은 휘청거렸고요. 네. CPI 지수가 나올 때마다 좀 한번 꺾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거나 이런 지금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스프레드 길게 늘려서 보자면 그 진폭이 그동안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그 진폭이 내성이 생겨서 잦아진다. 예, 이렇게 좀 작은 변동성에서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은 이 0으로 수렴하면서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거를 굉장히 먼저 이제 매를 맞으면 네. 마음이 편한 것처럼 이제 센 매를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나름 이 진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가거나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박스권에 갇힌 흐름인데 네. 변동성은 이제 조금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코로나19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국 내성이 생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크게 위험하게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본다면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많이 휘청이기도 하고 CPI도 안 하고 환호하기도 하는데 그 진폭 자체는 안정화가 될 것 같다. 영에 수렴할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쪽은 좀 재미가 없겠네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저희 시장을 눌렸던 악재들 자체들도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일 것 같고 인덱스 투자는 사실 좀 지향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수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섹터나 종목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실적을 많이 강조해 주고 계시지만 3분기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실적을 보면 1분기, 2분기 괜찮았어요. 컨센서스 충족 혹은 상회 이 정도였는데 3분기는 지금 뭐 3분기 실적 시즌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맞습니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3분기부터 반영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붕괴 일학이라고 해서 그중에서도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 이 정도라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눈에 덕보이는 건 마련이기 때문에 네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운 업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찾아나가는 전략, 네, 이런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일정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네. ECB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네. 8월에 인플레이션이 9.1%. 맞습니다. 크레이지하네요. 크레이지했습니다. 네네.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될 건데 네. 빅스텝이 뭐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빅스텝 플러스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따라서 유럽도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75%포인트 정도? 맞습니다. 75BP 정도 올리는 금리 인상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로존에 있는 CPI가 사실 전월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네. 안정화가 됐는데 안정화가 안 된 유럽 지금 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좋은 쪽으로 한번 좀 해석해 보자면 결국 이 유럽에 대한 ECB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유로화의 어떤 강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화 강세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ECB에서도 금리를 올린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국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니까 금리 올리는 게 이제 시장에는 안 좋은 건 맞는데 인플레를 잡으려는 시도니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정상화의 과정 정도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정은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의 진폭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을 투자하셨을 때 밑에 내려가는 하방 경직도 단단하니까 뭐 실적만 보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실적만큼은 그래도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체크가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긴 한데 또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쉽게 또 실적주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업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만 남아있는데 오늘도 맛있는 종목 강의도 준비를 하셨죠? 아, 준비했습니다. 지난 강의의 연속 속상이고요. 네. 주식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2탄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1탄에 이어서 2탄입니다. 1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통해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보시고 또 2탄까지 같이 보시면 공부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세 전문가님 강의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맛있는 종목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주식 이것만 알고 투자하자 2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나 기본적 분석으로나 꼭 1강을 반복해서 리뷰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2강까지 연속적으로 들어주신다면 투자의 이해도는 더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이것만 알고 투자하자 2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도 잘할 줄 아셔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도 잘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투자는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사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어려운 과정입니다. 힘든과 고통을 감내고 이겨내야 하는 사람한테만 투자라는 달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회의하지 말고 어느 편중되는보다는 양쪽 다 잘하실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실적을 통해서 해당 회사가 지금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값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회사의 목표 주가까지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항상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은 어느 타이밍에 활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가와 거래량, 그래서 만들어진 주가의 흐름들이 그리고 패턴들이 미래에도 반복된다, 확률적으로. 그게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최대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매매 타이밍이 기술적으로 정배열인지 아니면 좋은 구간에 있고 강한 상승 흐름 구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병합이 돼야만이 양손잡이로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서두에 얘기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기초적인 내용은 바로 갭이라는 겁니다. 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공백이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전일 종가, 지난주 강의 때 음봉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에가 종가가 될 거고요. 종가 밑에서 시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위에가 시가고요. 이 밑에가 이 종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종가보다 밑에서 시초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봉캔들 전일 종가보다 그 밑에서 개파락을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이 시초가가 되겠죠. 또
종가는 밑에서 내려서 은봉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갭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알기 쉽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심플한 형태를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공백이 만들어졌다는 이 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개파라고 출발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왜 드리냐면 펀드멘탈이 이상이 없고 실적 가치가 전혀 훼손되지가 않는데 개파락으로 공포감을 준다?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시가, 이 주가를 만들고 있는 주포 세력들이 공포감을 만들기 위한 개파락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 회사의 실적을 알고 좋은 상태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응용 과정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차후에 또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은 것처럼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포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저희는 역으로 좋은 실적 기업을 찾아내서 이런 거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형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꼭 명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파락이라고 해서 물론 나쁠 수 있습니다.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반대로 개파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고요. 그렇죠? 시가보다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일 종가 위에서 더 높이 시작하고 공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다음날 시가가 되겠고요. 이 공백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개파락은 공포감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땅히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매수를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 타임을 잡지 못하게 엇박자하게 나도록 한 부분인데 개파락이라는 갭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너무 많이 출발했어. 이 부분도 결국 펀드멘탈적으로 이 회사가 업사이드가 30% 40%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 데서는 당연히 저는 추격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좋다는 전제 조건을 얘기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최대한 그날 과정에서도 싸게 살 줄 아는 노력들을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 개파락, 갭상승, 공포감과 그리고 매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어떤 주포 세력들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쉽게 못하게 하는 공백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공백이라는 것도 실적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으시다면 오히려 역으로 좋은 투자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단순히 개파락이다, 갭상승이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할 이 실적 펀드멘탈 강의들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만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좋은 재료, 테마에 있는 기업들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매집봉도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이란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요. 이 위에가 이제 일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해당 기업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그 거래량을 통해서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수많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 경합의 힘에 의해서 음봉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양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은 캔들이 만들어지는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캔들, 이 주가로 인해서 뭐 보조 지표라든지 이동 평균선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차차 강의는 계속적으로 드리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래량 플러스 알파로 매집봉이 어떤 건지도 분명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집봉이라고 하면 이걸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엄청 큰 거래량이 나왔지만 그날 주가의 몸통은 크지 않습니다. 몸통 크기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 드렸죠? 바로 시가와 종가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차이가 없을수록 몸통의 크기는 작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클수록 이렇게 몸통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말하기만 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숙달이 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잘 안 됐다면 지난번 1강 강의도 열심히 꼭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매집봉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 대비해서 캔들의 몸통이 크지 않은 걸 어떤 세력의 흔적 또는 누군가가 많이 샀다라는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매집봉의 기준이 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기준이라는 건 반드시 투자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터진 거래량 몸통을 보고 있고요. 대신 몸통의 크기 자체는 한 7%, 8% 정도 내외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매집봉을 바라보는 조건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은 300% 정도 이상 나와야 되고요. 몸통의 크기는 7%, 8%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봉이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바로 지지선 부근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 십자 캔들 얘기 드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또는 지지선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면 상승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집봉이 지지선 부근에 나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주포 세력들이 어떻게 싸게 주식을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들을 한 거고요. 그 흔적을 통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린 것처럼 세 번째 있네요. 캔들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 그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7%, 8%.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매집봉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집봉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아시고 자기 걸로 할 수 있는 숙달 과정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집봉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건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나름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횡보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 매집봉이 만들어진다? 나름 신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이 묻혀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집봉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매집봉의 시초가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집봉이 나온다? 이것도 나름 매집봉을 활용해서 상승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은 이제 저점은 이제 높여지고 있고요. 고점이 이렇게 똑같이 수평적으로 있으면서 고점은 수평선이고 저점은 높아지는 이런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말합니다. 요거와 이제 매집봉이 나왔을 때 이 부분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힘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 만들어진 대전제입니다. 꼭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고 한다는 건 사실 바로 처음에는 캔들만 보더라도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숙달 과정들을 열심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이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제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박스권이죠, 주가가. 예. 큰 하락을 멈추고 주가는 하락폭이 박스권을 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350%나 전일 대비해서 터졌고요. 굉장히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몸통은 크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일부 시초가는 깨긴 했지만 요즘은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3거래일 만에 주가는 다시 한번 이 매집봉의 시초가를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집봉이 만들어져 주가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 사실 아니 근데 이 형태만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142억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52억, 올해는 308억입니다.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무려 50억 이상 넘어간다는 거는 작년도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20% 이상 성장했다? 이건 굉장히 큰 수치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큰 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MS가 높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을 제치면서까지 시장 캐파를 늘려나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선호한다는 그런 팁도 같이 좀 얘기 드리겠고요.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이 30%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대단한다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항상 얘기 드리겠지만 이따 또 얘기 드릴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이구나, 아니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 고객사한테 판가를 전가시켜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대단한 회사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따 설명되죠. EPS 성장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 이상을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 너무나 뭐 잘 아시겠죠?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박스권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는 매집봉이 나오면서 다시 여기 21평선을 캔들이 돌파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거래량은 계속 실렸고요. 뭐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 주가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의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평선이 밑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면서 캔들 다시 위로 돌파한다? 상승의 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차차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 응용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스토리 실적 보시면 21년 영업이익 69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76억이고요. 두 배 넘는 성장을 보일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하는 건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갈 거다, 아니면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줄였거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신다면 요즘 험난한 시장에서도 나름 좋은 투자 성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아까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폐배터 리사이클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직계열화 시키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도 이때 처음 나왔던 이 매집봉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750%나 터졌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이 매집봉의 시가를 일시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기 드렸고요. 결국에는 산거리에서 올라가면서 또 횡보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가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집니다. 363%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을 만들고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었다라는 거. 대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확률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꼭 실적을 보셔라 얘기를 드려야겠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 부응하는 주가도 올라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하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지. 2021년에 영업이익은 865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4567억. 이 기대감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물론 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100% 이 수치만큼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여기 보시면 다른 기존에 설명드렸던 기업들 대비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높다는 거. 그리고 EPS 성장률은 2024년까지 본다면 100%씩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한 기업이고요. 물론 왜냐하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들, 또 그 배터리 셀이 다시 재활용되기 때문에 폐배터리, 최근 주가 흐름도 좋다는 얘기들은 산업 분석까지 어느 정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속성상 놓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주식은 저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분절시켜서 해석하시면 안 되시고요. 펀드멘탈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뭐 산업 분석, 뉴스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나오는 뉴스들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주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만 투자 수익이라는 열매를 드린다는 부분들 또 얘기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또 오늘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다뤄야겠죠. 근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제가 보는 연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률은 이 기준입니다. 15%, 10%, 5%입니다. 좀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다 넘는 기준이죠. 에코프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스토리도 넘습니다. 네. 디지털 대성도 마찬가지죠. 교육회사인데. 저는 이런 기업들만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다치기도 하고 하방으로 많이 안 밀립니다. 물론 주가 지수 따라서 같이 크게 밀릴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리바운딩 되고 되돌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꼭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찾아보시고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장 회사가 몇 개나 되신지 아시나요? 약 2,300여 개 회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 영업이 나오는 기업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도 투자 성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나머지 95%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5%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봅니다. 그 성장성이 꾸준히 꾸준했었느냐, 일시적인 모멘텀이냐, 아니면 회사 본업으로 돈을 잘 번 게 아니라 다른 대외적인 요소로 돈을 잘 번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간입니다. 기관 투자자분들은 특정 기간 내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몸과 체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건 한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부합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부합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제가 사실 분기별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커는 기업은 200개가 되지 않습니다.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EPS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순이익입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지난주 강의에서 어떤 항목인지 얘기 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이익을 발행주주로 나눴을 때 EPS가 나온다는 거고, EPS가 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어야 되고 20%가 넘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서 이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EPS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EPS 성장률 20% 넘는 기업을 찾아라. 그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1등 기업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사업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재 기업 위주로 먼저 접근하셔라 얘기 드리겠고요. 우선 이건 부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EPS와 EPS 성장률 중요하게 보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갭과 매집봉에 대해서도 분명히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좀 편하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양한 장중 스파 또 오늘 시장을 이끄는 주요 섹터 내용들 다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영어 링크 나오고요. 예, 그게 혹시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맛있는 종목 그리고 런앤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